2019-2020 KBA 유소년 주말리그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승준, 오늘 경기 도움 말씀의 김지호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경기를 보내드리게 될 텐데, 앞서 오전에 있었던 전자랜드와 KGC와의 경기에서 전자랜드가 승리를 거뒀죠. 자, 전자랜드가 10세와 11세 경기에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네. 12세와 15세는 또 KGC가 또 우위를 점하면서 두 팀이 나란히 2승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0세와 11세 이하에서는 전자랜드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특히 11세 경기에서는 유소년 농구에서 다소 좀 보기 힘든 70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네. 선수들의 그런 득점력과 어떤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가 조금은 10분 지연돼서 네. 선수들이 스킬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기회가 선수들에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스킬 트레이닝이 끝난 이후에 양 팀이 지금 몸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스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수들에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연습이죠. 네. 네. 사실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연습하던 동작들이 아니라 새로운 동작을 또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연습하는 것보다 어떤 드리블적인 모습이나 어떤 네. 모션 페이크 같은 것들을 많이 스텝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자랜드랑 지금 오리온의 경기는 또 10세와 11세 지난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경기에서 또 전자랜드가 또 우위를 굉장히 보이면서 네. 오리온을 좀 가볍게 이긴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될 예정인데 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자랜드 오리온의 10세 이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양 팀에서 어떤 선수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자,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노이테 선수의 스피드 네, 일단 먼저 라인업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전자랜드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정한결, 박지환, 김민규, 방수혁, 박서호, 이은혁, 김태원, 전우진, 김시원, 최영석, 나우완, 박태섭, 노이태, 김보승, 김종찬, 김시우, 조현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오리온의 명단입니다. 김경수, 김준, 변지현, 김민겸, 문주환, 민재찬, 김기태, 여정혁, 조혁, 이한민, 정도훈, 고민호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보면요. 네. 노이태 선수가 굉장한 스피드를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득점을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박태섭 선수가 앞선 KGC와의 경기에서는 많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네. 박태섭 선수의 그런 모습도 굉장히 실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우진 선수 제가 안 온 줄 알았는데 네. 몸 풀 때 보니까 전우진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우진 선수, 노이태 선수, 박태섭 선수의 활약을 좀 전자랜드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여정엽 선수와 이한민 선수 네. 그리고 민재찬 선수 등을 좀 지켜볼 만한 오리온인데요. 여정엽 선수가 경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이끄는 부분이 있고 이한민 선수의 좀 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바운드를 많이 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이한민과 박태섭의 골밑 싸움도 굉장히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박태섭 선수는 골밑 싸움이라기보다는 경기 전체적인 어떤 플레이를 풀어가는 스타일이고요. 김보승 선수가 또 굉장히 높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김보승 선수가 아직 선발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나오게 된다면은 저 높이가 굉장히 좀 우월한 선수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한민 선수가 이제 조금 뒤에 이제 경기를 시작하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덩치가 좋습니다. 네. 네, 덩치가 좋기 때문에 골밑에서 어지간해서 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한민 선수와 여정엽 선수가 아무래도 네, 공격을 이끄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지난 경기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경기에서는 38대 9 네. 굉장히 큰 점수 차이로 거의 뭐 29점이죠. 29점 차로 전자랜드가 이겼었는데요. 그때 이제 노이태 선수 9점, 그리고 박태섭 선수 7점, 그리고 전우진 선수도 막 활약을 보여줬는데 네. 자, 오늘 경기는 과연 어떻게 데뷔를 해서 나왔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티보프로 시작했습니다. 공격권 전자랜드가 따냈습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선취점은 전우진. 자, 말하자마자 전우진 선수가 또 득점 올려놓죠.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전우진 선수. 그렇습니다. 전우진 선수는 저희가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네요. 네, 멋진 또 스왈로 스펌을 하고 나왔네요. 자, 스피드도 있고요.
굉장히 골 밑에서 그리고 이제 득점 찬스에서 오! 네. 이한민이죠. 지금도 이한민이 먼 거리에서 미들 점퍼를 성공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자, 몸싸움이 밀리지 않는 이한민. 그렇습니다. 자, 전우진 선수가 패스도 잘 넣어주고 있고요. 자, 박태섭 선수가 나왔네요. 박태섭이 밀고 올라갑니다. 박태섭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박태섭이죠. 박지환 던져봅니다. 두 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전자랜드에서는 노이태 그리고 박태섭 김시원 그리고 전우진 모든 선수들이 지금 득점을 넣었다 박시환 선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리온으로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정엽이죠. 지금 크로스오버 드리블 이후에 직접 던져봅니다. 깔끔하게 뱅크샷. 자,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이 두 번의 공격 찬스를 모두 메이드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경기 초반에 집중력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우진 박태섭 자, 힘으로 밀고 올라가자. 블락샷 이하민. 네, 서서 블락샷을 했어요. 그렇죠. 자, 박태섭 선수도 또 포스트 싸움이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인데 네. 이한민 선수에게 부딪혔는데 끄떡도 안 하네요. 네. 네, 이한민 선수의 피지컬이 워낙 또 좋다 보니까 상대하는 전자랜드 입장에서도 좀 까다롭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유소년 농구의 재미를 또 한 가지 재미가 또 뭐냐면요. 선수들이 이게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문경 대회에서는 박태섭 선수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엄청 많이 늘어서 지금은 굉장히 잘해요. 그렇습니다. 미드레인 점퍼 들어갑니다. 박지환 오늘 이 경기 네 점을 넣어주고 있네요. 네. 전자랜드 선수들은 또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네, 독특해요. 자, 전우진 선수가 선루스 펌을 또 하고 나왔고요. 박지환 선수가 또 굉장히 꽁지머리. 맥가이버 머리라고 하죠. 그렇죠. 맥가이버 머리를 또 하고 나와있거든요. 농구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신경쓰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박태섭이 쉽게 올려놓습니다. 박태섭 안전하게 올려놨습니다. 양팀 점수는 8-4. 전자랜드가 넉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 지금 오리온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되겠습니다. 아, 지금도 끊어냈습니다. 박태섭 노마크 찬스 올려놓습니다. 깔끔한 득점. 지금도 왼손 레이업을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과감하게 펼쳐주고 있는 박태섭입니다. 자,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양손을 사용하면서 오른손을 주로 쓰는 선수들이 왼손 레이업도 자유자재로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술이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지환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머리 스타일 상당히 멋있네요. 그렇죠. 자, 지금 네 김경수 선수였죠. 네. 김경수 선수 신발끈이 풀려서 신발끈을 급하게 묶는 모습이었는데 예전에는 신발끈을 잘 못 묶어서 심판분들이 와서 이제 신발끈을 묶어주고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렇죠. 아, 요즘에는 이제 신발끈도 잘 묶고 아주 선수들이 잘합니다. 전우전이 네. 두 명 사이를 빠져나가서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 전우진 선수도 굉장히 유로스텝을 멋지게 구사했습니다. 노이태 좌중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김민규 선수 높이가 꽤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덥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리바운드 다툼. 자, 반칙이 있었죠? 네. 이 장면이었죠. 전우진 그렇죠. 선수의 득점 장면. 아,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박태섭이 스틸 이후에 깔끔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겸 선수도 이한민 선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던져봤습니다만 에어볼. 자, 전우진 스피드 있어요. 전우진 빠르게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킥패스죠. 박지환 자, 깔끔하게 메이드해줍니다. 올려놓습니다. 자, 전우진 선수의 또 A패스가 잘 들어갔고요. 네. 박지환 선수 경기 초반에 6득점이나 올려주면서 공격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치열한 양상을 보였던 양팀인데 어느새 점수차가 10점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리온이 지금 초반에 두 번의 공격에서 4득점 올려줬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득점을 못 올려주고 있거든요. 반면 전자랜드는 계속 메이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멋진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나왔죠. 그렇죠. 미용실도 같은 곳에서 했을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뭐 동네에 살 수도 있고요. 네. 같은 인천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확률도 있어 보이죠. 네, 지금도 여정엽 선수 신발끈을 잘 묶고 있습니다. 네. 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선수들이 그렇죠. 기다려 주는 거죠. 자, 지금 안 그래도 장례 아나운서께서 바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심판들이 묶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선수들이 다 스스로 합니다. 아, 절대 심판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요. 선수들의 자립성을 위해서 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초등부 경기에서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나오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지금은 오랜만에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자랜드의 수비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우진. 전우진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전우진 뱅크샷. 아, 네. 왼손 레이업 림 통과합니다. 자, 지금도 김시원 선수의 스크린 플레이를 타고 왼쪽으로 돌아 들어갔거든요. 또 그만큼 전우진 선수가 왼쪽으로 하는 드리블에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앞으로 전진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오리온이 앞쪽으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김시원 선수의 어떤 스크린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우진 선수가 아주 전광석화처럼 돌파해서 득점을 올려놨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 신발끈이 많이 풀리는데요. 그렇네요. 자, 묶어주려고 했는데 정도훈 선수가 직접 묶었습니다. 노이태. 노이태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도훈이죠. 직접 신발끈을 묶었던. 네. 김준. 아, 지금 패스 미스 나왔어요. 아, 좀 패스가 좋지 않았죠. 김민규. 계속해서 턴오버가 나오고 있어요. 오리온 입장에서 턴오버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이태 잘 돌아섰습니다. 노이태의 득점. 아, 정말 베이스라인을 뭐 찢어놓고 들어갔습니다. 노이태 선수도 굉장히 스피드가 좋고 속공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박지환. 김민규가 툭 쳐내서 볼을 뺏어냈습니다. 자, 여정엽이 차단했죠. 선수들이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의 흥미로운 매치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정엽 선수와 전우진 선수가 한번 붙어봤는데요. 그렇죠. 지금 오리온 벤치에서는 붙어주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제 코너에 몰렸을 때 받아주러 가는 선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이제 큰 소리로 받아주러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노이태 선수죠. 노이태 선수가 저렇게 타이밍을 한번 뺏는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파도 빠르고 지금 같은 레이업 같은 경우에는 백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올려놓는 레이업이기 때문에 네. 좀 고난이도의 레이업이었는데 또 아무렇지 않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 저각도에서의 레이업과 미들 점퍼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백보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네. 오로지 이제 감으로만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메이드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연습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전자랜드 선수들의 이제 플레이를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속공이 아주 강합니다. 이제 공을 이제 따냈을 때 달려주는 선수 그리고 패스를 찔러주는 선수 이런 호흡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속공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네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네. 속공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의 다 뭐 득점으로 성공시키는 전자랜드를 그런 플레이를 봤거든요. 그렇다면 전자랜드는 그러한 속공 상황에서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선수들의 기본기가 출중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김보승 선수가 교체돼서 나왔는데요. 네. 김보승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선발로 나왔던 뭐 김시원 선수, 박태섭 모든 이 선수들이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선수에게 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득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팀이죠. 그렇습니다. 강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지금도 속공 상황이죠. 한번 지켜보실게요. 지금 끊어냈어요. 노이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박지환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스피드를 살려서 박지환 선수가 빠르게 달려주고 그 앞에 찔러주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노이태 베이스라인 공략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정엽의 리바운드. 자, 이런 상황에서는 오리온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렇죠. 그만큼 수비가 또 타이트하기도 하지만
달려주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속공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정엽 1대1 매치업 시도합니다. 전우진과의 대결. 자, 전우진 끊어냈어요. 전우진 손이 빨라요. 전우진 레이업 네. 립 통과합니다. 뭐 전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문경대회에서도 득점상을 받았던 선수인데 네. 유일하게 100득점을 넘겼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뭐 전우진 선수는 확실한 득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반칙을 끊었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주 그냥 뭐 안전하게 올려놓습니다. 또 드리블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박지환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패스 잘 빼줬죠. 전우진 골밑에서 자유투도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전우진의 자유투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우진 선수의 저 헤어스타일이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의사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요즘에는 워낙 이제 개성이 많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도 네. 저는 약간 부모님의 어떤 느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아이들이 스왈로 스펌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뭐 잘 어울리고 뭐 예쁨은 뭐 장땡이죠. 네, 그렇죠. 네. 저 머리 스타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죠. 저는 저 스타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는 일이 이렇기 때문에 네.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이 정리가 잘 안 된 머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조금은 지저분해 네. 보일 수도 있는 머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리온의 변지현 선수도 스왈로스펌을 하고 나와 있거든요. 네. 노이태 걸렸는데요. 손에 맞는 좀 두탁한 소리가 났는데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지금 에이패스 좋았어요. 정도윤. 오! 정도윤! 멈춰선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센스있게 잘 벗겨냈는데요. 네. 레이드를 못 시켰네요. 다시 한번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지환 반대쪽 패스. 연결. 좋았어요. 에어볼. 이번엔 오리온 차례입니다. 노이태. 노이태가 빠르게 뺏어냈습니다. 자, 정말 지금 여기 코트에 있는 선수 중에서 아마 기동력이 제일 좋을 거예요. 선수들의 트랜지션이 상당히 빠르네요. 그렇죠. 지금도 페이크 동작이 상당히 좋았는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네요.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신장이 작고 그리고 좀 힘이 스태미너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올려놓는 과정에서 좀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좀 올려놓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좀 끌어올려서 퍼올린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슛, 레이업 슛 같은 게 좀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노이태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 노이태 직접 올려놓습니다. 백샷 성공. 자, 텁샷이 들어갔어요. 자, 자유투 두 개를 실패했는데 본인이 또 책임져 내네요. 그렇죠.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노이태. 여정엽. 세 명 사이. 자, 선수들이 기동력이 좋고 수비가 좋기 때문에 오! 여정엽 선수가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랬지만 그래도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지금도 노이태 선수가 어려운 자세에서 슛까지 만들어냈었는데 그렇죠. 성공을 시켰습니다. 여정엽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기 시작과 동시에 두 번의 공격 찬스에서 4점을 낸 이후에 네. 지금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도 득점을 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초반만 하더라도 오늘 경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4득점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오리온입니다. 맞습니다. 전우진이죠. 지금은 김보승 선수하고 좀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네, 지금도 본인이 패스를 하고 나서 네. 전우진 선수가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패스를 김보승 선수의 동선을 예상을 하고 패스를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넣어줬는데 네. 김보승 선수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리온 마지막 공격을 진행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전자랜드가 던져봤습니다. 노이태 마지막 버저빈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야무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전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경기 23-4 전자랜드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 초반에 양 팀이 두 번의 공격을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네. 4-4 이렇게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전자랜드가 그 후에 경기를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코어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데뷔를 해서 나왔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티보프로 시작했습니다. 공격권 전자랜드가 따냈습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선취점은 전우진. 자, 말하자마자 전우진 선수가 또 그렇죠. 자,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 지금도 끊어냈습니다. 박태섭 노마크 찬스 올려놓습니다. 깔끔한 득점. 지금도 그렇죠. 아, 요즘에는 이제 신발끈도 잘 먹고 아주 선수들이 잘합니다. 전우진. 네. 두 명 사이를 빠져. 이제 신발끈도 잘 먹고 아주 선수들이 잘합니다. 전우진. 네. 두 명 사이를 빠져나가서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 전우진 선수 그대로 던져봤습니다만 에어볼. 자, 전우진 스피드 있어요. 전우진 빠르게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피패스죠. 박지환. 자, 깔끔하게 메이드해줍니다. 올려놓습니다. 자, 전우진 선수의 또 A패스가 잘 들어갔고요. 네,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자랜드의 수비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우진. 전우진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전우진 백샷. 아, 네. 왼손 레이업. 립 통과합니다. 자, 지금도 네, 오리온이 앞쪽으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김시원 선수의 어떤 스크랩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나왔어요. 아, 저 패스가 좋지 않았죠? 김민규. 계속 턴오버가 나오고 있어요. 오리온 입장에서 턴오버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노이테 잘 돌아섰습니다. 노이테의 득점.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리온에서는 이한민 선수가 다시 코트에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 이한민 선수는 골밑에서 조금 골밑 싸움을 해주면서 득점을 좀 메이드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뺏겼죠. 노이테가 뺏어냈습니다. 자, 노이테 달립니다. 노이테 레이업.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두를 길게 뿌려줬습니다. 여정엽. 자, 아무래도 앞쪽으로 길게 내줄 그런 패스였는데 좀 아무래도 스태미너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 박지환의 미들 점퍼. 자, 박지환이 전반에도 많은 득점을 보여줬는데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또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정엽 앞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노이테를 벗겨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김민규. 자, 빼냈어요. 다시 한번 노이테 앞쪽에는 전우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 이한민이 뺏어냈어요. 하지만 끝까지 넘어지면서 공을 지켜냈습니다. 자, 헬드볼이죠. 헬드볼 선언. 자, 이렇게 되면 전자랜드 볼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도 템포가 한번 죽는 장면이 있었는데 직접 미드레인 점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돌파하는 네, 노이테 선수를 이한민 선수가 좀 차단했는데요. 전우진 드리블이 약간 꼬였습니다만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코너북은 자, 라인 크로스죠. 네,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는 오리온. 자, 여정엽인데요. 아, 선수들이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쉽게 오리온 선수들이 스피드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렇다면 좀 경기가 좀 어렵게 진행이 흘러가겠죠. 네, 여정엽 잘 넣어줬어요. 밀어줬습니다. 변지민. 아, 네, 아쉽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 리바운드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랜드의 선수들끼리 겹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잘 패스가 잘 들어갔고 지금 그림이 좋았는데 득점으로 올려주지 못했거든요. 여정엽 뒤쪽으로 내주죠. 외곽에서 이한민. 자, 넘어지면서 끊어냈습니다. 전우진 머리 휘날리면서 올라갑니다. 립 통과. 네, 지금도 힐끔힐끔 옆을 보면서 이한민 선수가 어느 정도 따라하고 있는지 보면서 스피드 조절을 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골대 밑에서 저러한 템포 조절이 좋은 선수가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다소 좀 무리한 슈팅이었고요. 자, 김민규가 좀 바운드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한민 선수 몸에 맞았어요. 네. 자, 몸을 아주 야무지게 날려서 옆에 한번 보고 스피드를 붙이죠.
또 전우진 선수가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우진의 자유투 2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우진 선수는 자유투는 아직 하나도 성공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각을 조금은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자마자 성공시키면 전우진. 네, 양팀 모두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자, 지금은 뭐 전자랜드 선수들은 대폭 교체가 되고 있죠. 네, 김태원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김태원, 김종찬 그리고 김시원 선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찬 선수는 저희가 저 헤어밴드를 보고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헤어밴드도 또 예쁘게 깔맞춤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 NBA 선수들도 요즘 헤어밴드를 많이 하잖아요. 네. 김종찬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자, 이한민의 스크린 플레이였죠. 정돈. 민재찬. 탑에서 이한민. 안쪽 트립. 정도. 득점 인정 상대 반칙.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한민 선수의 패스가 있었고. 그렇죠. 정도훈이 잘 밀어 넣었습니다. 아, 석점 플레이. 네, 지금도 4명 사이였는데 침착하게 밀어 넣었던 정도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1구까지 성공시키면서 석점 플레이를 성공시켰습니다. 김시원 높습니다. 코너북은 안쪽으로. 정한결 빙글 돌아서 열렸어요.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시원 쇼코너에서 던져봅니다. 자, 리바운드 따냈죠. 앞쪽으로 문주환 이한민에게 다음에서 바운드 패스.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정도훈. 아, 네, 아쉽죠. 지금 지금도 들어가진 네. 않았습니다만 이한민과 정동훈의 콤비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매끄러운 패스였고요. 아, 이한민 선수는 패스 센스가 조금 있는데요. 그렇죠. 정동훈 선수가 베이스라인을 타고 잘 빠져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걸 보고 또 바운드 패스 찔러줬거든요. 문주환 골 밑에서 자, 내줬고요. 이한민 미들 점퍼 깔끔합니다. 이한민. 자, 이렇게 계속 플레이를 해준다면은 뭐 오리온스도 뭐 떨어질 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조금 더 턴오버 없이 저 골문 앞에까지 가서 플레이를 펼쳐야겠습니다. 이은혁이 던져봤습니다. 깔끔한 득점 이은혁. 아, 지금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들슛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슛이었는데 깔끔하게 메이드했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모두 야투율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네, 지금은 조금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좀 미안하다고 네,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방금 전 이한민 선수의 점프슛 장면이었고 네. 이은혁 선수의 득점 장면. 자, 이한민 선수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김시원 선수가 손으로 등짝을 등짝 스매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막혔습니다. 네, 턴오버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공격권은 전자랜드. 김민경 선수가 들어옵니다. 사실 막아서는 과정에서 드리블을 시도할 거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등짝 스매싱을 날린 거잖아요. 그렇죠. 좀 피지컬의 차이가 뭐 나다고 하기에는 김시원 선수도 작은 치키가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다툼. 리바운드 이번에 오리온이 따냈습니다. 정동훈 선수 스피드 만만치 않은데요. 정동훈 아, 네. 이게 메이드 되지 않습니다. 자, 양 팀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쉽게 골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스코어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됐는데 전자랜드는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네, 골을 성공시켰단 말이죠. 사실 농구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냐 못 살리냐에 따라 팀의 점수 차이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같이 이제 속공 상황에 물론 몸에 스피드도 붙었지만 네.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의 레이업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선수들이 좀 어린 선수들이지만 기본기적으로 항상 성공을 시켜줘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나왔던 거죠? 야, 왜 그래! 이러면서 네, 등을 때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곧바로 또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네. 가격을 해놓고 본인이 더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고의성이 있거나 그런 반칙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워낙 농구라는 스포츠가 몸싸움도 심하고 예, 선수들끼리 몸을 많이 부딪혀야 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이런 뭐 비일비재한 반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모션이 좀 너무 귀여웠네요. 그렇죠. 네. 자, 김태원이죠. 네, 김태원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네. 자유투 1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잘생긴 김태원 선수. 김태원 선수도 저 파마를 했네요. 네, 요즘 유행하는 파마를 또 했네요. 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골 밑에서 김시원. 오, 김시원. 다시 한번. 계속해서 김시원. 자, 걸렸어요. 볼을 따냈습니다. 넘어지면서 오리온 넘어왔습니다. 정도훈 탑에서 던지지 네, 못합니다. 트래블링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민재천 선수도 득점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오민호 선수가 좀 나왔고요. 김시원 이번엔 성공시킵니다. 자, 김시원이 진짜 높이를 활용하네요. 점수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전자랜드 33-9입니다 자, 반칙이죠. 지금은 김종찬의 파울. 네, 또 왼손으로 올려놨어요. 또 오른손보다는 왼손으로 슈팅을 시도하는 게 블락을 덜 당하는 방법이겠죠. 그렇죠.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드리블하는 손과 드리블하지 않는 손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마크하는 선수들을 좀 더 이상 붙지 못하게 좀 막아주면서 반대손으로 플레이를 펼쳐줘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라인을 넘었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끊어냈습니다. 정도훈 스피드 정도. 좋아요. 이번에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이번엔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정도훈 선수가 전자랜드에게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딸리는 모습이었는데 정도훈 네. 선수는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요. 자, 뒤에서 오는데요. 네, 지금은 볼을 잘 시켰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정도훈 올려놓습니다. 정도훈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도 이제 슈팅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네. 연결 동작이었지만 뒤에서 좀 잡는 모습이 있었는데 엔드원은 불리지 않았네요. 종한결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네. 올려놨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공간이 난다면 자신감 있게 올라가는 전자랜드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팀 장군 멍군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조혁. 자, 계속해서 오리온 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도훈 선수가 굉장한 터프샷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살짝 걸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한민 선수가 벤치에서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보통 벤치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선수들은? 자, 이제 뭐 농구적인 얘기에서 내가 어디로 패스를 할까, 넌 어떤 쪽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좀 약간 패턴 플레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러기에는 너무 웃고 있었는데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적인 얘기도 물론 하겠지만 지금은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집중해서 경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김보승 선수가 나왔습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하지만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보승 선수의 직전에 인터뷰 장면에서 키가 190까지 크고 싶다고 해요. 네. 지금은 164라고 하거든요. 이승준
캐스터와 5cm 차이라고 들었는데 아까 욱하셨다고. 네, 네, 저와 5cm가 차이 나고 있는 김보승 선수입니다. 네, 리바운드 다툼 조혁이 던져봤습니다. 이번엔 김보승이 따냈습니다. 아, 역시 저와 5cm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은혁 던져봅니다. 공격 리바운드 볼 다툼 전우진 뒤쪽으로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앤 아웃 김보승에게 넘어지면서 선수들 자 헬드볼이면 이제는 오리온볼이죠. 네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후반전 어느새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59.5초가 남아있는 상황. 그렇죠. 35-13 뭔가 오늘은 조금 더 오리온 선수들의 좀 약진을 기대를 해봤는데요. 네. 자, 이 정도면 뭐 승리가 어느 정도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오리온은 끝까지 자신들의 플레이를 펼쳐야겠습니다. 김기태 조혁에게 조혁 김경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네! 3명 사이에서 떨어집니다. 자,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김경수 그렇습니다. 네, 좋아하고 있어요. 아주 귀여운 얼굴로 미소를 발사를 했습니다. 응원단 쪽으로 전우진 비어있는 골대를 향해 올려놓습니다. 전우진이 뭐 날다른지처럼 움직이네요. 네 사실 전우진에게 저러한 공간이 생긴다면 여지없죠. 그렇죠. 패스 냈어요. 올려놓습니다. 아, 후반전까지 네. 네 스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정엽이 앞쪽으로 위험한데요. 네 지금도 끊어냈습니다. 조혁 앞으로 전진을 좀처럼 못해요. 앞쪽에 김경수가 위치해 있는데요. 자 샤클락은 꺼져 있고요. 네 시간이 계속해서 끌리고 있습니다. 벗겨냈어요. 여정엽 잘 죽어요. 패스 연결 조혁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힘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 네. 마지막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김종찬 선수가 슈팅까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휘슬이 울리면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경기 39-15로 전자랜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양 팀의 실력차라기보다는 네. 물론 실력차도 있겠지만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속공이나 노마크 찬스 같은 경우에서 득점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해줬고요. 네. 오리온은 좋은 과정을 몇 번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득점 성공 못하면서 이렇게 득점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자랜드의 선수들 굉장히 속공이면 속공, 스틸이면 스틸 굉장히 많이 기록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선수가 가장 선봉에 서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전자랜드의 오늘 경기 수훈 선수죠. 전우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전우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를 먼저 했는데 카메라 보면서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두 번째 경기여서 좀 힘들 줄 알았는데 또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전우진 선수의 플레이도 있었지만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네. 머리 스타일은 본인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추천이 좀 있었나요? 저희 아빠께서 네. 이 머리가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한번 추천을 좀 해주셨나요? 네,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해봤는데 잘 어울려서 또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다면 전우진 선수는 이 머리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네. 다음에는 또 다른 머리에 도전할 생각은 좀 있나요? 저는 계속 이 머리로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대회까지 저희가 한번 이 머리를 고수하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우진 선수는 문경 때 저희가 상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네. 근데 이번 대회도 조금 상욕심이 좀 있나요? 네, 이번에도 또 상을 또 좀 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가장 큰 목표는 우승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개인보다 팀을 좀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새해가 됐잖아요. 네. 그럼 새해 목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번 또 새해 때 또 나오는 모든 대회들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성적 보이고 좋은 팀 성적까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우진 선수의 팀 우승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전자랜드의 전우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데뷔를 해서 나왔을지 좀 지켜보.